네, 이번에는 서울시청 앞 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와 민주당의 국회 복귀를 외치는 맞불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진보 그리고 보수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서울 광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 서울광장에서는 현재 참여연대 등 280여 개 단체가 촛불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경찰 추산 3천여 명의 참가자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곳 서울광장 맞은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어버이연합 등 10개 보수단체 회원 500여 명이 진보단체에 맞서 맞불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진보지정 촛불 집회 참가자들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내세우며 관련자 처벌과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 선서 거부는 국정조사 무력화라며 규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들도 조금 전 서울광장에서 정당 연설회를 마치고 이곳 집회 현장에 합류했습니다. 보수단체도 곧바로 맞불 집회로 대응했습니다. 보수진영 참가자들은 진보단체가 국정원을 무력화시키고 전국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에게는 장외투쟁을 그만두고 국회로 돌아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보수와 진보단체의 시위가 이어지면서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서로 간의 고성이 오가고 충돌 직전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전부터 양측의 충돌에 대비해 여경 80여 명을 포함해 경찰 병력 5,500여 명을 서울광장 주변에 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에서 TV조선 박상현입니다.